그렇다면 이어서 6번 도로에서 제가 지우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화에서 어떤 댓글을 읽었는데 포켓몬 센터의 어떤 트레이너랑 대화를 하면 파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얘가 아니면 얘랑 얘기해야 되나? 아 얘가 맞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여기 포켓몬 센터의 트레이너랑 대화를 했어야 되네요. 지금 많은데 파이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너무 약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돌아온다고 거짓말까지 쳤고요. 자신의 파이리를 싫어하나 보네요. 그렇다면 파이리도 한번 얻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 아 맞다! 파이리가 그 꼬리에 불이 거의 꺼질라 했죠? 비 때문에. 그래가지고 웅리하고 이슬이하고 무슨 잎사귀 큰 거 하나 가지고 포켓몬 센터로 데려왔었습니다. 일단 파이리를 데려가고요. 파이리에게 이름을 지어줄까요? 파이리는 나중에 리자몽으로 진화할 건데 뭐 이름을 뭐라 지을까? 별명을 짓고 싶은데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이름이. 이름을 그냥 지옥으로 짓겠습니다. 지옥 영어로 헬이죠. 그 지옥 같이 뜨거운 불을 내뿜 그걸 상징 위해서 이름을 지옥으로 지었습니다. 영어로. 잠시만 포켓몬 파이리가 약하다 했는데 피가 1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포켓몬 센터로 돌아와서 파이리를 회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트레이너가 사라졌네요. 포켓몬 보여주던. 일단 파이리를 회복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트레이너가 뭐라는지 볼게요. 이 아이가 비바람이 너무 강했다고 하고 놀랐답니다. 비바람이 끝쳤네. 아까 온 트레이너가 다시 왔구나. 파일을 다시 가져간다고 하네요. 약한 포켓몬을 버리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호에게 물어보는데요. 이제 파이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봤으니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지우가 주지 않죠. 원래 파이리를 전투하네요. 강제로 가져가게. 레벨이 높으려나? 포켓몬 3마리고요. 처음에는 알통몬이 나왔네요. 레벨은 그다지 높지 않네.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훈련한다고 배틀 애니메이션을 꺼놨는데 다시 켜야겠습니다. 이거 전투 끝나면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피카츄가 레벨 20으로 올랐고요. 피카츄가 몸통 박식인데 조금 더 강한 기술을 배운다네요. 그러면 꼬리 흔들기를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포켓몬이 슬리퍼 진화적 포켓몬인데 좀 코끼리 같이 보이네. 노말 타입 포켓몬. 에스퍼 타입 아니면 노말 타입일 거예요. 에스퍼 타입이면 마키가 불리하겠지만 격투 타입이라서. 에스퍼 타입이네요. 마키 큰일 났다. 별로 안 다네. 많이 달 줄 알았는데 상대 포켓몬의 레벨이 16밖에 안 돼서 많이 달진 않았군요. 벌써 포켓몬이 6마리가 됐어요. 얘는 코뿔이 내보낸다는데 저번 화에서 제가 이상해 씨하고 꼬부기를 레벨 15까지 15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왜냐면 레벨 16이 되면 진화를 하거든요. 꼬부기는 어니부기로 되고 이상해 씨는 이상해 풀로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위 타입인 코뿔이를 쓰러뜨렸네요.
9위 되었으니 9위가 어니부기로 진화할 겁니다. 기요미가 어니부기로 진화하네요. 뭐 별명은 똑같겠지만 아 이제 기요미가 아니야. 꼬부기 때가 귀여운데 그래서 꼬부기가 어니부기로 진화했습니다. 그 졌기 때문에 파일을 지우에게 그냥 줘버렸네. 여기 경찰관 오른쪽은 저번에 갔으니까 경찰관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래 사장이 왔지? 여기 잠시만요. 조금 둘러보고 갈게요. 뭐가 있는지. 밑에도 뭐 갈색 시티 왔네. 오 신기하다. 원래 이렇게 갈색 시티 가는 게 아닌데 파이어레드 버전에서는. 표지판 있네. 뭐라 해야 되니까 여기가 연구원에 잠겨있구나. 못 들어. 앞에 제가 벨을 울렸습니다. 그 연구원의 집이라고 하네요. 전등이라 해야 되나? 등대. 아 전등이 아니라 바닷가의 등대. 그래요. 그 빛을 밝혀주는. 아 앞에 벨을. 현관문에 벨을 올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 이게 뭐야? 투구 아니야? 아 전화기구나. 아 전화기 어딨어? 컴퓨터인가? 어 왜? 비디오 전화기라고 하는데 오 박사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아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포켓몬은 6마리밖에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요. 그 손자인 바람이는 포켓몬을 45마리나 잡았다고 하네요. 이제 오박사님이 지우가 그 연구원 빌 아저씨의 등대에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어린 포켓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네요. 네, 빌 아저씨가 아, 오박사와 대화를 하네. 시작하네요. 잠시만 여기 와서 뭘 해야 되지? 투구는 여기 왜 있고? 불을 켰나 본데? 투구같이 보이는데 빌이라 하네요. 이거는 축구의 코스튬이랍니다. 무슨 버튼을 누르라네? 아하! 아 다시 아저씨로 변했구나. 축구의 그 코스튬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코스튬을. 일단 멸종한 포켓몬들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자신의 연구 주제인 것 같은데 아 말도 왔네요. 망냐뇽을 왜 찾고 있지? 여기 빌 연구원이? 아 맞다. 애니에서 망나뇽이 그 바다에서 나타났었죠? 아 생각난다. 그 그림자로 나타났었는데 엄청 큰 망나뇽이. 아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네. 아 그거였구나. 망나뇽 나올 거예요. 애니에서도 나왔으니까. 잠시만 일단 체육관 먼저 깨야 되나? 여기 체육관 갈색 시티 체육관은 전기 타입을 쓰는데 여기도 위쪽에 천둥이 서로 가르지르는 그 문양이 있네요. 잠시만. 여기 포켓몬 센터가 어딨지? 아 있구나. 잠시만 근데 내가 포켓몬 센터는 갈 필요가 없는데 일단 체육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체육관 안에 들어가 보고요. 레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저장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서 있네. 아 원래 이거 쓰레기통 두 개 찾으면 전기가 풀리거든요. 아
여기 앞에 아닌가? 쓰레기통 두 개 대신 얘네 트레이너 두 명을 이겨야 되나 보네요. 오, 레벨 21? 괜찮은데? 아, 피카츄는 여기에 강철 타입이 있나? 왜냐면 코일이 포켓몬스 XY 그런 6세대, 5세대에서는 강철 타입이라서 격투 타입 기술이 효과가 만점이거든요. 서로 전기 타입이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아, 코일이 마비가 걸렸다고 합니다. 아, 피카츄도 마비가 걸려버렸네. 피카츄가 혼란에 걸려있었나봐요? 아, 배틀 애니메이션 키는 것도 까먹었어. 기억해야... 이거 끝내고 꼭 기억할게요. 얘네 전기 타입? 잠시만. 일단 만키로 싸워볼게요. 만키가 레벨이 높으니까. 잠시만, 여기 트레이너들이 레벨 21이면 관장님은 레벨이 28 정도 갈려나? 충전을 쓰네요. 아, 강철 타입. 원래 710 강철 타입이 아닌가? 하여튼간에 710은 쓰러뜨렸고요. 아무래도 이번 체육관에선 망키를 주로 써야겠어요. 아니면 다른 포켓몬들을 훈련시키거나. 여기 안 풀렸네? 트레이너랑 싸워도 두 명 다 싸워야 풀리나봐요. 한 마리다. 얘 이름이 뭐였지? 에레키. 그래, 에레키가 나왔고요. 에레키가 빛의 장벽을 썼네요. 흡수방으로 올려주는. 깨뜨리다라는 기술이 있으면 빛의 장벽을 부서뜨릴 수 있는데 없어요. 이 포켓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 중에선. 레벨 28로 만들까? 훈련시켜서. 레벨 28이 성원숭으로 지나는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못 들어가네. 아무래도 다른 이벤트를 먼저 해야 되나봐요. 그럼 일단 트레이너들을 먼저 먼저 이겨놨고. 그럼 등대에 관한 일인가? 이 할아버지에게 대화해볼게요. 아, 배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 항구에 선박되어 있는. 그다음에 포켓몬을 회복했고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트레이너는 뭐야? 아, 이미 싸웠던 트레이너와 한 번 더 싸울 수 있다고 있게 해주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물건을 줬네요. VS 시커라고. VS 서천가 한국어로. 하여튼 간에,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갈색 시티는 뭐가 있나. 여기 트레이너 두 명이 싸우는구나. 그, 구구하고 꼬렛하고. 구구 쪼기 공격했어 하니까 꼬렛이, 반격하네요. 레타타는 영어 이름이고. 배로 내려가볼까? 티켓 없어서, 선박 티켓이 없어서 못 가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뭘까? 아, 여기는 아무래도 노랑 시티로 가는 지하 통로인가봐요. 여긴 상점이겠고, 여기는 에오가 클럽인가? 아, 에오가 클럽 맞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일이를 보여달라는데 파일이 있죠? 파일이 보여줄게요.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게. 그냥 끝났네. 잠시만, 얘는 꼬부기 보여달라는데 한 마리씩 다 보여줘야 되나? 아, 안돼. 제가 어니부기로 진화시켜서 꼬부기는 못 보여주겠네요. 근데 이상희씨도 원래 진화시키려는데 진화 안 시키길 잘하는 것 같다. 꼬부기, 갇혔어. 여기 에오가 클럽에
사장이라는데 꼬부기를 지나시켜가지고 못 보여드렸네요. 보여줬네요 저 사람한테. 그다음에 일단 어쩔 수 없고 꼬부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아 여기 뒤쪽에 가는 길 없고 등대에서 뭘 해야 되나 봐요. 뭘 해야지 근데? 제가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르겠네요. 가는 길은 없고 오른쪽에 막혀있고요. 위로는 가면 안 되고 여기 집 안에 다 들어와 볼까? 아 이거 빨간 조각을 달라는데 저 빨간 조각이 없어요. 얘는 무시해도록 하고 저기 컴퓨터가 있네. 아 그 수영하고 싶은데 해변가에 너무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렇네. 수영 못하게 하네. 물살이 빠르다고. 설마 저 꼬부기가 없어서 스토리 진행이 안되는 건 아니겠지. 아 이거 어떻게 뚫어 근데. 여기 너무 비어있는데요 텅텅. 아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잠시 상태 저장을 할게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도록 할게. 상태 저장 어떻게 했지? 2번 그래. 2에다가 저장하고 왠지 에오가 클럽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리셋 해볼까? 잠시만요. 제가 리셋을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상태 저장됐으니까. 제가 게임을 리셋해가지고 꼬부기를 어닝부기로 만들지 않은 상태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왼쪽에 두 명에게 이상해씨하고 그 다음에 파이리를 보여줬고요. 얘한테 꼬부기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다음에 세 명한테 다 모두 다 보여줬으니까 회장님에게 대화하면 뭐가 일어나겠죠? 아, 뭐 다행히 뭔가 일어나네요. 그 여기 멤버들에게 원하는 포켓몬을 다 보여줬다고. 그다음에 아, 그 뭐라 해야 될까? 학습 장치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잠시만 학습 장치 받아 가지고 뭐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스토리 진행에는 영향이 없었네요.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이제 어떻게 하지? 등대로 가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포켓몬 센터 가서 그 서처를 다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을 리셋해가지고 다시 얻어야 되거든요. 야, 꼬마이랑 대화하면 뭐가 될까? 아니네요. 그 꼬렛을 가져왔는데 여기 체육관 관장에게 그 심하게 패했다고 합니다. 얘랑 대화해볼까? 저번에는 여자애랑 대화해봤는데. 아 그 포켓몬센터에서 말하던 트레이너가 얘인가봐요. 잘못했다. 한 번 더 눌렀어요 모르고. 이 집은 갔었죠? 저 전기를 어떻게 뭐야 왜 포켓몬이 나와? 뭐야 아 여기서도 포켓몬 나오네. 해변가에서도 몰랐어요.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 넘어가 보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저기 불을 체육관 가서 전기 끌 생각이 자꾸
전기 끄는 게 올바른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동상들의 뭔가 붙어 있나? 아, 여기 이기 트레이너들을 적어놨네요. 오바람, 바람이도 이미 있구나. 게리라고 나왔네요, 처음에. 아,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된 거야? 그 불빛. 어? 아, 다시 대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했었다니. 다시 대화하면 됐었군요. 그 이기면 그냥 바로 풀릴 줄 알았는데 대화했어야 됐었어요. 이럴 수가. 간단했네요, 해답이. 헛웃음이 나왔는데 방금. 아, 여기 잠시만요. 포켓몬들의 일단 저 앞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기 관장님의 포켓몬들이 얼마나 레벨이 높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면 리셋하고 그 파이리를 리자드로 만들고 무기를 어니 무기로, 그 다음에 이상의 씨를 이상의 풀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라이츠가 먼저 나왔는데 내가 기 간판에 쓰러졌네. 큰일 났다. 라이츠하고 피카츄랑 싸우면 피카츄가 당연히 질건데. 메가펀치네 이번에는. 안되겠어요 이거. 제가 리셋하고 잠시만 리셋하고 포켓몬을 훈련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체육관 관장님과 싸우겠습니다. 갈색시티의 체육관 관장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포켓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파이리하고 이상해씨하고 이상해씨하고 꼬부기가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지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나는 모습도 안 보여드리고 다음에 막 리자드하고 이상해프라고 원이프기로 등장하면 분명히 지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실 거예요. 레벨 16으로 올랐고요. 파이리가 리자드로 진화할 겁니다. 이렇게 진화를 시켜야 갈색시티 체육관 관장한테도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기본 스탯들도 올라가고요. 네, 리자드로 진화를 했습니다. 파이리가.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진화할 포켓몬은 바로 이상해 씨죠. 이상해 꽃, 이상해 씨, 이상해 프라고 헷갈려요. 포켓몬이 나와야 될 텐데. 아, 나왔다. 레벨 12 주벳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상해 씨 갔다가 먼저 씨앗을 심고요. 주벳한테 블랙키달 썼네요. 주벳이 유령 보스 타입 기술인데 왜 덩쿨채찍 많이 안 달구나. 근데 씨앗이 어차피 주벳이 절 때려도 씨앗을 심었으니까 체력을 다시 회복할 거예요. 이상씨가 다시 한번 더 태클 걸고요. 주벳이 쓰러졌습니다. 16으로 올랐네요. 뭐야? 왜 이상해 씨는 레벨 16에 진화 안 하나? 이상하네. 레벨 18인가? 17인가? 16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닌가 보네. 꼬부기하고 파이리가 16에 진화 해가지고 이상해 씨가 16에 진화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꼬부기는 여거 야생에서 나온 주벳 쓰러뜨리면 다시 어니부기로 진화할 겁니다. 제가 리셋해가지고 어니부기로 진화하는 모습을 두 번 보시네요. 기술 잘못 썼다. 방어를 올리는 기술 써버렸네요.
그리고 물대포를 쓰겠습니다. 아, 그 혼란스럽게 만들었네요. 제 고기를 초음파였던가 기술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아, 다시 한번 더 혼란에 빠졌어요. 고기가 물대포 한 방. 혼란에 걸렸는데도 그래도 주벳을 전부 다 세 번 공격 전부 다 맞췄네요. 이제 얘가 어디 무기로 지나가겠다. 아, 이상해. 시도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레벨 17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꼬비가 어니무기로 진화를 마쳤습니다. 아, 이상해씨 언제 또 레벨업하나? 이상해씨 그럼 진화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해씨가 레벨 이제 경험치가 되게 조금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요번 주벳을 쓰러뜨리면 레벨 17이 돼가지고 이상해 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상해씨가 레벨 17에 이상해풀로 진화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벨 18에 진화할 수 있는지 진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벳을 쓰러뜨렸고요. 레벨 18로 올랐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상해 씨를 레벨업 시켰는데요. 레벨 17에 진화할 줄 알았던 이상해 씨가 이상해 풀로 진화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레벨 18으로 더욱더 올렸는데 그때도 진화를 안 했습니다. 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한번 포켓몬 파티를 봤더니 이상해 씨가 영원의 돌을 지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화를 안 했었는데 영원의 돌을 이제 가방에 넣어뒀으니까 레벨 19가 되면 이상해 씨가 이상해 풀로 진화할 것 같아요. 이상해 씨가 영원의 돌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아 이렇게 진화를 하네요. 원래 영원의 돌을 뺏었었더라면 아무래도 이상해 풀로 레벨 16대 진화했었을 건데 이렇게 가지고 이상해 씨가 이상해 풀로 진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파이리를 리자드, 꼬부기를 어니부기, 그 다음에 이상해 씨를 이상해 풀로 진화시켰으니까 아무래도 체육관 네, 도전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육관에 도착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체육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체육관 관장님에게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지난 포켓몬들이 있으니까 레벨도 높고 한번 라이츄를 이길 수 있는지. 아 포켓몬이 한 마리구나 지금 보니까. 그래서 라이츄가 저렇게 셌던 거구나. 그러면 이상해 스쿨을 먼저 내보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씨앗을 막을 거예요. 그래야 라이츄의 체력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켓몬이 한 마리라서 포켓몬을 교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제가 2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독가루까지 뿌렸습니다. 지금 라이츄 상태가 안 좋죠. 상태 이상이 두 개 걸려가지고 메가킥을 쓰고요. 라이츄를 이기려면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레벨 높은 마키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씨앗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상해 풀이 쓰러져도 저의 포켓몬은 이제 이상해 그 씨앗의 체력 흡수 효과를 받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마키가 이상해 풀의 도움으로 라이츄를 이겼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체육관을 이겨서 드디어 세 번째 배지를 얻었습니다. 영어로는 던더 배지라는데 한국어로는 천둥 배지인가? 하여튼간에 세 번째 배지를 얻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포켓몬이 한 마리에서 다행이었네요. 두 마리였다면 그 씨앗 박은 라이츄를 교체가지고 그 상태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포켓몬이 교체되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체육관도 무사히 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남은 일은 아무래도 망나뇽을 보는 거네요. 그 연구원 아저씨한테 등대 있는 연구원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일단 포켓몬을 회복시키고 등대로 다음 화에 이동하도록 할게요. 포켓몬이 건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등대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겠죠?